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죠. 그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브라우저가 있고 게임 채널이라고 하는 서버가 있죠. 피닉스입니다. 서버 간에 먼저 브라우저가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되어 있죠.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채널은 콜백, 핸들인이라고 하는 콜백 펑션을 호출하죠. 그리고 핸들링에 의해서 다시 재차 원래의 브라우저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 요게 우리가 지금 봤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템퍼1에서 이렇게 say hello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채널 푸시죠. 채널 푸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요겁니다. 그죠? hello이고 다음에 얘가 페이로드죠. 페이로드는 메시지 그리팅. 지금 월드니까 메시지 월드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달되면은 그러면 뒤에 리시브 해서 오케이 리시브 에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언제 호출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호출했을 때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핸들인을 호출하고 핸들인이 이 푸시를 통해서 또다시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채널 푸시가 클라이언트의 핸들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서버의 핸들인이죠. 서버의 핸들인이 호출되면은 서버의 핸들인을 통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여기 said hello라고 하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의 on에 걸리죠. on. on에 걸려서 said hello에서 이것이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response 메시지니까 뭐 returned greeting world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said hello이고. 이렇게 이벤트 기반이 아니라 디폴트로 원래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요건 지워놓고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리플라이 돼 있어요. 그죠? 이 핸들링을 리플라이 돼 있는 이 디폴트로 얘는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니까 원래 이 핸들인을 호출하게 만들었던 클라이언트의 펑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브라우저잖아요. 웹 브라우저 얘죠. 얘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얘에게 전달되면 얘는 받아서 처음에 채널 푸시를 호출했던 애가 채널 푸시를 호출한 이 펑션에게 전달되죠. 그러면은 리시브로서 OK에 걸리거나 리시브로서 L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걸리도록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say hello라는 펑션이 처음에 시발점이니까 say hello라는 펑션으로 요 값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서버의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프는 say hello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시버와 리시버. 이 OK가 도출되는 메커니즘을 보죠. 일단 컴파일을 다시 해서 채널 인 템프에 아마 있나 싶네요. 여기 있군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새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내용이 바뀌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니까 다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한 결과에서 다시 우리 이전에 봤던 템프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소켓부터 복사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복사하느냐 하니까 say hello까지 복사하면 되겠죠. 게임 채널 on은 할 필요 없죠. 그죠? 게임 채널 on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받을 게 없잖아요. 이제 서버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Hello World. 그렇죠? Hello World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진 것은 여기 있는 Hello와 그리고 우리가 호출할 때 전달한 World 두 개 합쳐서 나오게 된 거고, 그죠? 즉 이게 실행된 겁니다. 그죠? 여기 실행된 겁니다. 이게 실행되도록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서버의 요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에러 메시지도 전달될 수가 있죠. 밑에 있는 것이 에러 메시지입니다. 리플라이고 다음에 에러 페이로드 소켓 에러 페이로드는 이렇게 바꾸졌습니다. We false this error 해서 처음에 페이로드에 있는 월드는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실행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실행하면 되겠죠. 이전에 실행했던 걸 불러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unable to say hello to the channel we false this error 뜨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We forced this error가 클라이언트에 여기로 전달됐죠.
에러에 걸렸어.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리턴 한 값이 자동으로 호출 핸들링을 호출했던 펑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핸들링을 호출했던 펑션은 클라이언트의 say hello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전달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경우 이걸 다시 지워버리고 원래의 코드를 보시면은 원래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no reply입니다. reply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링을 호출했던 원래의 펑션 say hello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벤트 드리븐이에요. 이벤트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됩니다. 이벤트로서 이벤트 앞에 태그가 say hello가 달려있죠. 그죠? 그럼 이 이벤트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게임 채널 on 여기 걸려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1대1이에요. 게임 채널과 브라우저 간의 주고받는 두 가지 방식이었죠.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이벤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say hello에 있는 그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프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먼저 브라우저 1이 게임 채널에게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게임 채널은 핸들링 펑션을 호출해서 자기에게 접속되어 있는 모든 브라우저에게 어떤 데이터나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게임 채널 예를 들어서 지금 플레이어 1이 뭔가를 데이터를 보냈으면 게임 채널은 그 처리 결과를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모두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다시 게임 채널로 들어와서 이 부분입니다. 주석되어 있는 부분. 브로드캐스트에 속해 Say the Hello 이벤트입니다. 그죠? 푸시와 다른 점 다른 건 다동이라고 푸시 대신에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둔 거예요. 자, 다시 컴파일을 해서 다시 올려놓고 어디 갔나요? 컴파일하고 브라우저로 와야 되겠죠? 브라우저 와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거는 동작을 하지 않죠. 왜 안 되느냐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요걸 뺐잖아요. 게임 채널 on. 얘를 빼면 안 되겠죠. 얘는 다시 올려놓고 say hello 해서 두 개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보죠. Return the greeting world. 원래 우리가 봤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한 거죠. 두 번째 브라우저를 볼까요? 얘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왜 없죠? 당연히 없죠. 얘는 아직까지 그 게임 채널에 조인을 안 했잖아요. 그죠? 얘도 게임 채널에 조인을 하도록 구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바꿔줘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요? 조인 채널 여기 그냥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Add a second player on browser player 2 돼 있죠? 이 browser 2라고 되는 이 부분입니다. 80번째 라인부터 해서 쭉 해서 게임 채널 on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Add a player 부분은 나중에 뭐 처리를 하죠. 일단은 이 부분만 이 코드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소켓에서 이중 가동이랍니다. 소켓이 피닉스가 피닉스 JS라고 하는 모듈에서 소켓을 만들어내고 이 소켓 커넥트 한 다음에 소켓으로부터 채널을 만들어내요. 소켓 채널 해서 채널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름을 서브 토픽은 문이고 사용자 이름 스크린 네임이죠. 디바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문은 동일해요. 이전에 이중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이름만 div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join 펑션 이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게임 join 게임 채널 해서 게임에 join 됐죠. 그리고 데이터는 지금 player added 되어 있는데 player added가 와서 될 일 아니죠. 다른 걸 넣겠습니다. 게임 채널 on 여기 들어야 되겠죠. 아니죠. 지금 어디 있나요? 메뉴로 게임 채널
said hello 여기서 넣을 거니까 요걸 가져와야 됩니다.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 먹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요 부분입니다. 이만큼만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브라우저 두 번째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죠. 자, 뭐 반갑다는 그리팅 인사가 없네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반갑다는 그리팅. 예? 예, 그러니까 joined successfully 이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둘 다 연기를 해두고 그리고 자 다시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전과 동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결과 자, return the greeting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 return the greeting 한번 있었잖아요. 거기 다 한 번 더 왔으니까 이해해서 return the greeting world 전달됐죠. 두 번째 여기는 div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div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 빼먹었다는 거죠. 뭘 빼먹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자,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뭐가 빠졌길래 얘는 전달을 받지 못했을까요?